성실 납세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 2011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 30명을 만나봅니다. 성실 납세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공간이 국세청 세종청사 1층 조세 박물관 내에 마련됐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인데요. 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들의 사진과 사회공헌 활동 내역 등을 담은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은 성실 납세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 세종청사를 비롯해 7개 지방청사에도 설치됐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의 사진과 공적을 상시 전시해서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 단체 관람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세금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실 납세와 함께 기부와 봉사로 사회 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보상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성실 납세와 나눔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1년 7월 최초로 시행됐는데요. 올해는 소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서 총 30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부터 연탄 나눔 봉사, 사회복지단체 등의 정기 기부 등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와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이옥자 대표. 따뜻한 밥 한 끼에 가득 담긴 정성처럼 그녀에게 나눔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행복입니다. 무료급식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를 해서 제가 더 좋은 행복을 나누고자 다짐해 봅니다. 이승현 대표는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4억을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시설로 무상 제공해 왔는데요. 해외에서 우리 지역에 있던 분들이 입국하는 데 있어서 자가격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어떤 우리 시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의 사옥을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에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의 발걸음에 동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오늘도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 또 있습니다. 전력 공급 시스템 전문 기업을 운영하며 보유한 기술들을 접목해 코로나19 방역 물품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김어령 대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할 수 있는 기술들과 그다음에 뭐 그런 영향력을 좀 모아가지고 마스크라든지 뭐 아니면 마스크 미착용 인식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좀 이제 확산을 좀 방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없이 빛납니다. 중증 장애인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경희 대표. 특히 한국장애인자립연계협회를 설립하고 꾸준히 후원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선섭 대표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장년층을 비롯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해 지역에 균형 있는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또한
사회복지관의 기부와 봉사 등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온정과 희망의 손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회나 사회단체를 통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인조 대표. 그는 오래전부터 세워둔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요. 바로 유산의 사회환원입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졌고 이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치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나눔과 섬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산 기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누구나 가지는 않는 길. 그는 나눔의 신념 아래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영상 취재 기자로 근무하며 급식 봉사, 물품 기부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김경한 씨. 사내 봉사활동 담당자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기 설비 점검 등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김은옥 씨 등. 올해도 성실 납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한 30명의 아름다운 납세자가 선정됐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성실 납세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와 기부 봉사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 그들이 있기에 따뜻한 세상 만들기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으로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